기상청은 10월 8일 1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마정입니다.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한낮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날씨에는 우리 몸이 바뀐 계절에 적응하느라 쉽게 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환절기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되는데요. 대표적으로 비염을 들 수 있겠습니다. 콧물과 재채기, 가려움증을 동반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면역력을 강화해 기온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고요. 적정한 체온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.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음식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, 그리고 생강 등의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.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. 그럼 10월 둘째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. 기상청은 10월 8일 1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.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 이번 한 달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 큰 날이 많겠고요.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할 때가 있겠습니다.